꽃님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후쿠샤가 좀 피었어요. 드디어 후쿠샤가 폈는데요. 어제 물을 안 줬더만 시상에 나 잎이 이렇게 쭉 처졌어요. 후쿠샤는 물을 조금만 말려도 이렇습니다. 좀 엄청 까다로운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이쁜 꽃 포기 못해서 후쿠샤 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키웠는데요. 드디어 이렇게 꽃이 폈어요. 와, 빨간 저고리에 흰치마인가요? 아이고, 이렇게 피었습니다. 후쿠샤가. 여기도 또 모종 하나 있고요. 아이고, 얘는 꽃이 다 돼갑니다. 얘는 꽃대가 나왔습니다. 후쿠샤는 여름에 엄청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늘에란 방그늘에서 키워야 된다고 해요. 아주 햇볕은 여름에 아주 적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여름에 훅 보낸다고들 합니다. 이쁘긴 한데 엄청 깍쟁입니다. 저한테는 깍쟁입니다. 앵초같이 이렇게 순둥순둥한 아이가 없습니다. 앵초 많이 잎을 솎아냈어요. 너무 우거져가지고 통풍도 안될것 같고 그래서 아이고 대여섯 장씩 띄어냈습니다. 솎아냈어요. 난또 입장을 솎아내긴 또 처음입니다. 여기도 지금 휑하죠? 많이 솎아냈어요. 그래서 아유 물꽂이 한 두어 개좀 해놨습니다. 요거 보세요. 꽃대가 꽤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 이제 행합니다. 엄청 솎아냈어요. 후쿠샤 모종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두 개가 좀 오래돼갖고 꽃을 피워주고 있고 얘네들 꽃다 잘라줬어요. 솔채도 잘라주고 뭐 국화, 사계국화도 꽃이 다 돼서 잘라주고 얘도 꽃이 없고 그렇습니다. 카르푸스 스트레토카르푸스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요거는 연핑크 같아요. 얘는 피워봐야 알겠네요. 한때는 베고니아에 반해가지고 베고니아도 또 엄청 또 좋아했는데 이게 좀 꽃에 대한 변덕이 좀 있어요. 또이 꽃이 이쁘면 이 꽃에 또 반하고 한때는 요 베고니아도 엄청 제가 반한 베고니아입니다. 나리꽃도 저기 청도장에서 요렇게 새 뿌리 있는 거, 새 뿌리 5,000원. 나리꽃도 뭐 정원 뜰은 없어도 베란다에서 느껴보고 싶어서 나리꽃 이렇게 또될것 같고요. 지금 피려고 합니다. 캄파롤라 뭐꽃다 지고 이렇게 이제 휴먼기 들어갔습니다. 실잔대로도 카트 다 쳐줬어요. 2차 꽃 피라고 다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도 뭐 촌에 가면 시골에 가면은 장독대 옆에 이렇게 피어 있는 꽃 같죠?
당아욱꽃이라고 합니다. 잎이 이렇게 아욱, 우리 국물에 먹는 아욱 같아요. 아욱 같은데, 요 잎하고 꽃하고 다 식용이 된다고 청도의 그 야생화 사장님이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름이 당아욱, 아욱꽃. 아이고, 이름도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당아욱, 아욱꽃. 뭐 이것도 접시꽃에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을까요? 접시꽃에서 이렇게 또 사촌자매로 그렇습니다. 시골에 저기 장독대 옆에 뜰에 심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살려서 저도 베란다에서 또 그런 느낌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100% 얘네들 야생입니다. 사장님이 아주 얼똥 잘 되고 잘 된다고 했어요. 이 값도 쌉니다. 이렇게 뿌리는 두 대예요. 보이나요? 4,000원에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뭐 여름 가을까지 보고 뭐 보내더라도 이렇게 또 보면 이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리꽃도 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백합 대신 나리꽃으로 이렇게 볼라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후쿠샤가 피어가지고 후쿠샤 또 이렇게 이쁜 모습 지금 또안 찍어주면 또다 떨어지잖아요. 오래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이뻐. 이쁩니다. 와, 얘도 이쁩니다. 당근에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한낮에는 여기 이 자리가 뜨거운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요렇습니다. 후쿠샤. 와, 물 말리면 안 됩니다, 후쿠샤는. 그리고 여름에는 방그늘에 옮겨줘야 된다고 합니다. 나임제라꽃. 아유, 색상만 해도 그냥 싱쿵. 싱쿵. 꽃은 요렇게 떨어져요. 좀 떨어지는 게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요렇게. 얘도 요렇게. 푸른바구. 색상만 해도 싱쿵. 요것도 꽃대 하나 나왔죠?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한달 전에 잘라준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키다리 아저씨가 또 됐습니다. 요렇게. 우와. 풀룸바구는 엄청 성장이 빠릅니다. 가지치기를 싹 해줘야 돼요. 풀룸바구는. 그래서 또세 가지에서 또 꽃대를 물고 나옵니다. 풀룸바구는 이제 앞으로 계속 피워줄 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아욱꽃. 아우, 이쁘지 않나요? 이뻐요, 이뻐. 얘는 레몬제라룸. 다 얘네들 구몬초 갑니다. 구몬초. 향이 아주 독특하죠. 벌레가 또 싫어하고 냄새를. 그렇습니다. 뭐 매번 뭐볼 거는 뭐볼건 없지만 아침 일찍이라 얘는 활짝 안 폈네요. 얘는 오후 돼야 활짝 핍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샤 여기도 하나 있어요. 얘도. 핑크 샤워 베고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아침 지금 9시경쯤 됐는데 햇살이 오늘도 뜨겁습니다.
오후에는 30도 이상 넘습니다. 한여름 날씨입니다. 샤워 배건이라도 방그늘로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라들도 빛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한여름에는 또 방그늘로 얘네들 또 다시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겁습니다. 한려나가 이렇게 엄청 한려나가 생각 외로 넝쿨성이라 아주 축축 처지면서 이렇게 와 한려나가 이렇게 피어주네요. 블랙세이지라고 합니다. 예, 블랙세이지. 블랙세이지를 이렇게 또 배치해 봤습니다. 여기 헬리오프 있던 자리인데, 헬리오프를 제가 물을 몇번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바깥에 방그늘로 요양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려나가 아주 또 노랗게 오렌지색 한타색이죠, 한타. 아, 딱 한타색이네요. 한타 오렌지. 한타 또. 한타색. 그렇습니다. 아이고, 얘는 목사랑 존대요. 잘라서 지금 물꽂이 한 두어 개 하고, 아니, 흙에 심었구나. 두어 개 심고, 또 물꽂이도 하나 하고. 그당새 또 이렇게 또 세잎이. 와. 세잎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 폭풍 성장을 합니다. 아이고. 한려나. 이렇습니다. 한려나. 별건 없습니다. 없지만 쪼 안에 또 유럽제에다가 저 구석에 있어요. 제라 한번 얼굴 좀 들여다볼까요? 솔채는 그렇게 피워주더니 지금 휴식 중. 얘도 바깥에 비좀 맞춰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렇습니다. 솔채. 아이고, 얘네들도 꽃대를 다 잘라줘야 될것 같고요. 바이올렛도 또 꽃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석에 이렇게 들여다 놓고 물줄 때나 이틀에 한번 들여다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얘도 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와, 얘입좀 보세요, 시상에는. 뭔 입이 이렇게 큽니까? 와, 입이 이렇게 크네요. 요렇게. 뭐 별건 없지만, 이렇게 봤습니다. 블랙세이지가 또 이렇게 이쁘네요. 안 이쁜 꽃은 없지만 눈길이 더 가는 꽃이 또 있죠. 카랑코에는 얘네들이 2차 꽃입니다. 카랑코에는 진짜 구석에 처박아둬도 피는 꽃. 카랑코에. 이것도 새로 한대 이렇게 피워주네요. 와, 초록꽃은 진짜 넝쿨이 어마어마해서 반 이상 솎아냈습니다. 솎아냈어. 솎아냈습니다. 반 이상.
어마어마하게 꽃이 피었죠. 다 솎아냈어, 반 이상. 통풍 좀 되라고. 풍로초도 피워주고, 국민사랑초. 요렇습니다. 별거는 없어도 또 요렇게 오늘은 한려나가 화려하게 이렇게 피워주고. 세이지, 블랙 세이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얘를 요 이렇게 너무 햇볕에 두면 안 되니까 당근을 핑크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얘도 좀 까다로우네요. 이쁜 꽃은 까다롭습니다. 얘는 흰가루병 조심해야 됩니다. 흰가루병. 여기도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꽃대가 지금 아직 없고요. 유리호프스도 꽃이 다 지고 없고. 뭐니뭐니 해도 꽃을 많이 보여주는 애가 최고입니다. 아, 그리고 얘가 다 죽어갔는데 그래도 어떻게 살려서 지금 꽃대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흑진주 사랑초입니다. 얘 사랑초가 또 꽃이 하나도 없었는데 쉬라고 했더만 또 그새 또 이렇게 내주고 있고. 제가 후쿠샤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또 요거 어토님프 모종 꽃대가 지금 모종인데도 이렇게 얘는 이제 다 지고 이렇습니다. 우리 샤루니가 또 낑낑대네요. 닭가슴살을 삶아놨더만 또 냄새 맡고 빨리 달라고. 샤론 이리 와봐. 샤론 이리 와봐. 얼굴 보여주면 줄게. 샤론, 이리 와봐. 아우, 쟤는 카메라만 들이대면 도망갑니다. 아주 숫기가 없습니다. 요렇게 오늘 싹 봤네요. 샤론, 이리 와봐. 얼굴 한번 보여주면 닭가슴살 줄게. 이리 와봐. 아이고, 아침 일찍이라 목소리가 잠기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구문초 나임제라 이뻐서 이렇게 또몇개 갖다 놨어요. 모종 이렇게 후쿠샤 핀 후쿠샤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낮 시간 너무 좋네요. 꽃님들 오늘도 꽃 피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